인도에서 가장 낙후된 여러 지역 중 한 지역에서 몇몇 낯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매일 아침 다르 지역에 사는 25살의 딥박 샤르마는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나 신은 다르를 바꿔 놓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컴퓨터를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컴퓨터를 부의 신 락슈미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산업은 고용을 정진시키고 그래서 부를 창조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우리는 교육의 신 사라스와스티를 숭배합니다. 컴퓨터 또한 교육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를 숭배합니다. 디박이 그의 책상 위에 있는 송피터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다소 의아스럽게 보인다. 1년 전만 해도 그는 한 달에 약 촌놈비를 버는 학교 선생님이었다. 오늘날 컴퓨터는 그의 수입을 6배로 늘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오랜 삶의 숙원이었던 그의 마을을 위해 무엇인가를 건설해주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디박은 인도의 오지에 디지털로 갈라진 세계를 잇는 독특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를 포함해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도 인도 전역에 걸쳐 조그만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2000년도에 지리적으로 인도 중앙에 위치한 마디아프라데시 주 정부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갸안투뚜라 불리는 인트라넷 서비스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인트라넷 네트워크는 작은 마을들과 중앙을 연결해주고 마을 사람들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디팍 샤르마와 같은 사람들은 컴퓨터 작동 방법을 2주 동안에 마을의 소년들에게 가르쳐주며 시골의 사이버 키오스크에서 수주 날라야라 불리는 정보센터의 첫 번째 오퍼레이터가 되었다. 33개의 정보 키오스크를 통하여 대부분이 소수 부족이거나 이 지역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혹은 마디아프라데시의 낙후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부와 연락이 가능하다. 문의를 하는 것이 고장난 핸드펌프이든지 곡물의 가격이든지 간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수주 날라야에 있는 기계를 믿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보기술은 서민들에게까지 보급이 되었으며 시골의 삶의 형태를 바꿔놓기 시작했다. 갸안투뚜는 절차를 간소히 하고 중간 과정을 생략한 채로 정보를 마을에 전달하는 연락망이 되었다. 정보기술의 기본 목표는 그것을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 혜택을 얻기 위함입니다. 키오스크들도 마을에 속해 있고 마을 인구수에 비해 키오스크에 오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컴퓨터를 기계로서 정보기술을 새로운 기술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사용자 수가 늘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환경도 또한 관료주의 행정에 변화를 주고 있다. 87살의 라미바이는 연금으로 생계를 연명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작년 7월에 갑자기 연금이 중단되어 버렸다. 이런 상태는 두 달이나 지속되었다. 그녀의 두 이웃 75살의 나단바이와 78살의 람포이바이 역시 동일한 상황에 접해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생계 막막한 세 명의 노인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딥박의 키오스크에 있는 이 기계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들의 문제를 상의하고자 그에게 가기로 결정을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를 방문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메일로 드하르 지방에 있는 시청에 보냈습니다. 7일 안에 그들은 자신들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 연금은 지난 두 달간 밀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노인들은 딥박에게 각각 오르피를 지불하고 그들의 상황을 정부에게 이메일로 알리게끔 하였다. 일주일 이내에 정부 관리들이 마을에 와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로써 가장 낙후된 지역에 사는 사람조차 그들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농부들은 전기가 어떻게 집에까지 오는가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매우 효과적으로 쉽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어떠한 종류의 라디오 마그넷인지를 어떻게 전기 마그네틱 파장이 라디오 트랜지스터에 오게 되는지를 이해는 못하지만 그것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관심사는 어떻게 그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더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만일 농부들이 정보기술이 유용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시점부터 그들이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전 갸안드뚜가 설치된 이래로 6천 건 이상의 호수가 다른 지역 정부의 중앙 서버에게 전달되었다. 이 계획은 정부가 힘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은 인도의 낙후된 마을에서조차도 정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완벽한 수단이 될 정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네트워크의 기본 장점은 그것이 공동체의 기본을 두고 지방색을 띠고 있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의 근거를 두고 있어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생존성 있고 지속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영이 잘 되는 독특한 프로젝트이게끔 만들어주며 키오스크의 매니저가 탁월한 추진 능력이 있는 네트워크의 경우 정보기술이 사회로 이전하는 최전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마우스의 클릭 한 번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은 낙후된 한 지역에 불과합니다. 서민 위주의 정보기술 바람은 계속 번지고 있으며 그 파장은 남인도의 프랑스령이었던 뽕지츠리의 해안가에 도착을 하였다. 베란 파트남과 같은 조그만 어촌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수세기 동안 이 어촌의 어부들은 날마다 고기를 잡기 위해 그들의 전통적인 배를 타고 위험을 무릅쓴 채 벵갈만으로 나아가곤 하였다. 여러 세대에 걸쳐 아버지는 그들이 알고 있는 바다에 관한 지식과 어떻게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폭풍을 예견하는 등에 관한 지식들을 아들에게 전수하였다. 그러나 이전 지식들이 항상 대지의 여신의 기분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맞이할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때가 된다. 그러나 첸나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MS 스와미나탄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작업들은 첸나이 어부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우리가 11년 전 첸나이에 우리 재단을 설립하였을 때 우리 목표들 중에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남녀간 성차별상의 평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유럽에서 시작된 이래 기술은 기술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에서 빈부의 차이를 양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별이나 사회적 평등을 기술로서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는 간디옹이 안뜨대라 불렀던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난한 자를 위한 자연 친화기구 여성 위주의 것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정보 마을이 시작되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32살의 라마 크리슈나는 다분 어르부들과 함께 바다에 나갈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그는 다가올 폭풍을 예견하고자 먼 하늘을 한번 바라보는 것 이상의 것을 한다. 그는 그의 마을에 있는 사이버 키오스크에 갈 것이다. 봉디첼이 있는 4개의 마을에서 인터넷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정보 마을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여인들과 어린이들은 정기적으로 쉽게 웹을 브로저하고 있다. 최신 정보와 통신 기술은 그들에게 그들이 잡은 것들에 대해 더 나은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 현재 가격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145개의 정보 계획이 잡혀 있고 심지어는 고기잡이 항해를 위한 날씨조차 예견해주고 있다. 그것이 버스 시간이든지 파도의 높낮이든지 시장이나 경영의 정보이든지 간에 당신이 데이터베이스라 부르는 모든 것은 정보의 계획 안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봉디체리에는 145개의 정보 기술에 관한 정보 안이 있는데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을 위주로 한 것들입니다. 최저 생계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성이나 나이, 계급, 카스트와 같은 것들로 인해 분열된 상태입니다. 매 가정은 정보의 안이 겹쳐있는 작은 통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그것을 이용하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라마크리슈나는 지역정보센터에서 벵갈만의 기후그래프를 컴퓨터로 스캐닝하고 있다. 컴퓨터 센터는 매우 유용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컴퓨터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컴퓨터 센터에 와서 볼 수 있고 배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들은 컴퓨터를 매우 쉽게 배우고 있고 컴퓨터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센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생활이 안전해졌다고 말을 하며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줌으로써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보센터는 중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는 지역 간의 특별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 연결해주고 교환하는 등 부가가치 생산자원의 역할을 한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대부분은 지방 언어인 따미로로 이용 가능하다. 매일 프로젝트 팀은 벵갈만의 파고와 풍향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를 다운로드 받는다. 마을의 몇몇 이들은 문맹이므로 날씨 보도 같은 것들은 오디오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커다란 스피커로 방송을 한다. 라마가 항해를 준비할 때 해안가를 따라 설치된 커다란 스피커에서 좋은 날씨가 예상된다라는 방송이 나온다. 그러나 날씨가 항상 이런 것은 아니다. 1999년 10월 아주 커다란 폭풍이 벵갈만에서 형성이 되어 인도반도의 동해안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 폭풍은 중앙에 있는 인터넷상으로 탐지되어 뽕디데리 전역의 모든 정보 마을에 경고가 내려졌었다. 석 달 전 태풍이 24시간 이내에 닥칠 것이라는 수아미나탄 센터의 지시가 있고 나서 아무도 바다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바다에 나갔더라면 그들 모두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태풍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지 말라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파도가 높을 것이라는 소식은 그들에게 늘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라마와 다른 어부들은 높은 파도에 대항한 항해를 준비한다. 그러나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일단 그들이 육지를 떠나 항해를 시작하면 바다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그들은 비상시에 센터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재단이 제공한 위성 송수화기를 사용한다. 단 한 번의 조작으로 메시지는 인공위성을 통해 센터에 전달된다. 당신이 이 특정 모델을 선택한다면 사람들은 주인의식을 지니게 되고 주어진 지식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곧 그들은 디지털 장치가 단지 거리 간의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장치는
새로운 기술, 정보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성별 간의 차별을 제거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장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엠바름이라는 발에서 대부분의 여인들은 전통적으로 농업일에 종사해 왔다. 그들은 근처 시장에서 임금의 일부로 받은 곡식의 가격을 알기를 원한다. 그들이 근처 베란파트남에서의 정보센터의 성공담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들 마을의 키오스크를 세우기 위해 재단에 접촉을 해왔다. 우리는 카스트나 지역 갈등, 종교 등으로 인해 분열을 보이고 있는 마을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속한 어떤 사람도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가 환영받고 따라서 지식이 독특한 요소가 되고 안티대한 모델을 이용 디지털로 인해 격차가 생기는 것을 메꾸기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매우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민 수준에서 이렇게 IT가 적용됨으로써 도시와 낙후된 지역 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라 안에 있는 남녀 간 성의 차별도 줄이는 기회가 되었다. 정보 세트를 운영하기 전에 수함이 나타나는 연구소가 어떤 기준을 조건으로 마을을 참여시켜준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런 기둘들 중 하나는 적어도 숙련된 자원봉사자들의 반 정도는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작은 마을에서 성차별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이 센터를 통제하고 있으므로 어찌 되었든지 그들은 그들 자신이 남성들이나 여성들을 선택하곤 합니다. 뿔라얀 발람이란 마을에서 성직자들은 이 정보센터가 또 하나의 다른 사원이었음을 발견하고는 나에게도 와 정보를 가르쳐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와 나에게 이 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거기에 대단한 열의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뿌리아발람 정보사무실은 마을 사원 근처에 정보센터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사원과는 달리 그 사무실에는 출입이 허용 안 되는 어떤 계층이 있었다. 이 센터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모든 여성 인력이 여러 정보에 접근을 하기 위해 올 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오퍼레이들도 또한 여성들이다. 시골 사회들은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발견하고 있다. 70살의 락슈만 싱과 65살의 라자람 싱은 나와사라 불리는 낙후된 지역에서 온 농부들이다. 2년 전 둘은 도매시장에서 곡물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허리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참고 긴 버스 여행을 해야만 했다. 그들 곡식을 사는 중간 상인이 그들에게 20% 이하를 지불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보기술은 근처에 사이버 키오스크를 열어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한 번의 클릭으로 그들은 근처 시장에 있는 곡식의 모든 가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오루피의 오퍼레이터 바구안 싱 라토레는 마켓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을 알게끔 해준다. 중간 상인이 불필요하게끔 한 것은 정보술이 낙후된 마을에서 행한 최고의 선행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서비스와 마을에 키오스크 세우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을에 가 서비스 제공에 대해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주면 대가로 무엇을 지불하겠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가를 치를 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정보는 무엇인지를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네트워크 구성에 필요한 많은 대답들을 하였습니다. 정보기술 혁명은 성별 사회의 벽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짜여진 사회의 닫힌 문도 다소 열게끔 만들어 놓았다. 적합한 배우자를 구하는 것은 젊은 딸을 가진 부모들의 관심거리 중에 하나였다. 만일 당신이 혼령기에 있는 딸을 셋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것이다. 다완다란 마을에 사는 농부 문시카는 근처 사이버 키오스크에서 도움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제공된 온라인 서비스의 일부분으로 깐드뜨는 많은 관심을 끈 결혼 소개단을 마련하였다. 처음에 우리는 신랑감을 고르기 위해서 수많은 조사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혼 중매 사이트는 그 조사를 쉽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결혼 소개단을 통해 장녀인 샤바나를 위해 적합한 신랑감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두 딸 바르자니와 레하나의 배우자감 역시 몇 번의 클릭으로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술은 정말 탁월합니다.
나의 딸들은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콤프트가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신랄감을 찾아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르 지역 사람들을 감동시킨 또 다른 온라인 서비스는 다르보다 행정구역상 더 큰 지역에 있는 큰 병원과의 사이버 연결이었다. 서른 살의 문이르 바이는 오랜 기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으나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에 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사르다프르 마을에 있는 조그만 진료소에 갈 수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의사 ML 제인 씨가 큰 병원의 전문 의사에게 그녀의 증세에 대해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다. 사회의 여러 분야 요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정보기술 사용에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이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데에는 학생이나 선생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에는 초중고등학교와 교대나 사범대학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사회 역시 초기에는 신중하게 반응을 하였으나 이 정보기술이 그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서자 그들은 사회의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의 개념을 선전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정보기술 확산 운동에 가장 열렬한 관심을 보인 계층은 다르 지역의 어린이들이었다. 8살 난 쇠따는 헤드스타트라 불리는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 2km를 걸어 다닌다. 마디아프레데시 정부는 이러한 헤드스타트 학교를 924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여기를 통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마우스를 솜씨럽게 움직이면서 컴퓨터가 안내를 해주지 않더라도 쉐따는 매우 쉽게 절제법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컴퓨터에 대단한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그들은 기술을 완벽히 습득합니다. 그들의 능력을 보느라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정도이지요. 실제로 만일 그들이 10일 내지 12일이 걸린다면 그들은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매우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저 역시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골 사람의 경우 그들의 지적 능력은 늘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주 문맹이든 반문맹이든 간에 그들은 물 안의 물고기처럼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디지털 혁명이라 부르기 전에 우리가 넘어야 할 많은 장벽들이 있다. 만일 가난한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질 수 있다면 이 디지털 환경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상승시키는 먼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은 명확하다. 만일 정보기술이 일반 인도인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특히 가난한 자나 시골 여성들에게 이 기술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베람타따남의 어촌으로 다시 돌아가 보기로 하자 라마크리슈나는 그의 집에서 나온다. 커다란 습거에서 곧 폭풍일 거라는 방송이 나오자 곧 대처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들은 정보가게에 있는 마법의 상자가 즉 컴퓨터의 정보기술이 언제 그들의 일을 재개할 수 있을는지를 이야기해 줄 것을 알고 있었다.